오늘 저희 당에서는 이 패스트트랙 정국을 일으킨 잘못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부분과 그리고 위원수 부분을 조정하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문을 추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의석수 순위별로 받는 것, 결국 하나를 저희 당이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오늘 원포인트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는 오늘 나온 의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패스트트랙 포커를 조금씩 정상화하는 한 걸음을 뛰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추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당에서 또한 논의된 것은 정상국회가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입법투쟁 그리고 지금 안보를 위한 입법투쟁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국회의 나머지 의사일정과 관해서는 앞으로 추후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표님, 한국당이 사개특위를 받는 거죠? 조금 더 논의해야 됩니다. 민주당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상임위 전면 복귀가 사실상 무조건 등원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상임위 전면 복귀이고 일단은 상임위에 무조건 등원하는 것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합의안은 국회의 불문율 그리고 또 이미 조건부 합의였기 때문에 무효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무조건 등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여당에서 부두로라도 지난 합의안을 무효화하고 새로 협상한다는 말을 좀 확인했나요? 사실상 국회 진행되는 과정이 오늘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예결위원장 선출. 오늘은 저희 당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논의할 것이고 관련되는 상임위원장들 또는 후보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들어가시나요? 네. 뭐 더 설명할 거 없는데. 네, 오늘 당연히 오늘 원포인트 합의문 이따가 1시에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안을 우리 당은 위원장을 하나 받고 그리고 위원수를 조정하는 그런 조건을 받아들여서 연장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사실상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한 본회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